한 주만에 돌아온 절학산책입니다. 진심합편입니다. 맹자 진심합편. 진심학까지 읽으면은 맹자는 14편, 뭐 크게 보면 7편이죠.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어질지 못하구나. 양해왕이요. 양해왕이라는 건 이제 위나라의 해왕이라고 했죠, 그죠? 맹자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죠. 어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미치게 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 공손추가 물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양해왕은 토지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크게 패했는데,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패할까 두려워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까지 내몰아서 희생시켰다. 요거는 역사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나라가 전쟁에 크게 패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요 근처에. 자, 이것을 일러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한 것이다. 자, 맹자가 말했다. 춘추에 실린 것 중에서 의로운 전쟁은 없다. 단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경우는 있다. 춘추라는 거는 이제 공자가 공선생께서 지었다는 그 역사서죠. 보통 우리한테는 그 주석서인 춘추 좌시전 같은 게 유명하죠. 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벌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니 동등한 제후국끼리 서로 정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후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데, 근데 그건 사실 이제 정벌이라고 그러긴 아니고 그냥 개싸움이란 말이죠. 자, 맹자가 말했다. 서의 내용을, 서경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오히려 책이 없는 것이 낫다. 나는 서경의 무성 중에서, 무성이라는 거는 편명이겠죠? 두세 구절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어진 사람은 천하의 글을 대적하리가 없는 법인데, 인자무적 그러죠. 지극히 어진 사람이 지극히 어질지 못한 사람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죽은 사람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 절구공이를 띄우는 것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라고 맹자는 서경의 무성편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서경의 무성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왕이 주, 그러니까 은나라 이제 주를 죽이고 와서 이제 그 전말을 쓴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하고 은나라 사이에 전쟁 기록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죽여서 강물이 피를 흘렸다, 뭐 그런, 강물이 피가 될 정도, 아, 피가 강물이 될 정도로 이제 많이 흘렀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모왕이 되게 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을 리가 없다. 이렇게 확증 편향하고 있죠. 맹자가 진짜로 이걸 그렇게, 맹선생께서 진짜로 이거를 그렇게 두세 구절만을 받아들여서 믿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맹선생이 진짜로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고, 확증 편향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그 뭐예요, 선택해서 믿는 거를 의미해요. 만약에 맹자가 진짜로 이걸 믿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맹자가 하는 얘기는 어쨌거나 어진 사람은 그렇게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든 아무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더라. 자, 맹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전쟁에서 진을 치는 법에 뛰어나고 작전에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죄이다. 군주가 인 어짐을 좋아하면 천하의 글을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 그가 남쪽 지역을 정벌하면 북쪽 지역의 오랑캐가 불평을 하고, 북쪽을 먼저 정벌해 달라고요. 동쪽 지역을 정벌하면 서쪽의 오랑캐가 원망하면서
어째서 우리들을 나중으로 돌리는가라고 할 것이다.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할 때 수레가 300량이었고 날쌘 전사들이 3,000명이었다. 무왕이 은나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것이지 너희를 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자 은나라 백성들은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 말을 좋아했다. 아마 그랬진 않았겠죠. 자, 정벌이라는 것의 말뜻은 칠정자요. 바로잡는다. 발을 정자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데 어째서 전쟁이 필요하겠느냐? 이것도 확증 편향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희한하네. 진심 하표는 처음 네 장이 전부 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네. 자, 맹자가 말했다. 목수와 수레바퀴와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규구의 사용법을 가르쳐 줄수 있어도 규구라는 거는 목수가 쓰는 도구인데요. 뭐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직각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걸 하는 도구입니다. 그걸 규구라 그래요. 규하고 구라 그럽니다. 규구의 사용법을 가르쳐 줄수 있어도 그를 뛰어난 기술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방법은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뭐 그런 말이지. 자, 맹자가 말했다. 순임금이 마른 밥을 먹고 야채를 먹을 적에는 마치 그렇게 일생을 마칠 듯했다. 요거는 왕이 아닐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천자가 되고 나서 무늬 있는 옷을 입고 검은 고를 타며 두 명의 와이프가 시중을 들었는데 본래부터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듯했다. 순이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왕이 합당하게 행동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번역자는 해설을 여기다가 이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걸 이른다는 건내 생각이 좀 과대석이 아닐까 싶네요. 자, 맹자가 말했다. 나는 이제서야 남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겠다. 남의 아버지를 죽이면 남도 또한 자기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남의 형을 죽이면 남도 또한 자기 형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형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형한테 이제 복수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럴 경우 자기가 직접 아버지와 형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것이나 다를 것이 없도다. 맹자가 말했다. 옛날에 국경에 관문을 설치한 것은 포악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오늘날 국경에 관문을 설치하는 것은 포악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다. 이것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관문이라는 거는 결국 뭐그 뭐예요? 사람들을 검문하거나 아니면 군대가 지나다니는 군대를 막거나 아니면 군대를 내보내는 통로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전쟁이나 아니면 통제에 관한 이야기죠. 앞쪽에 이제 계속 전쟁에 관한 얘기 나오고 방금 바로 전에 읽었던 그 부분도 남의 아빠를 죽이는 거 있잖아, 그죠? 그 부분도 결국에는 전쟁에서 죽인다라는 말하고 통한다고 할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진심 하표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맹자 말했다. 자신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처자에게서조차도 도가 행해지지 않고 처자라는 거는 와이프하고 자식이요. 사람을 도로 부리지 않으면 처자에게서조차도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자, 맹자 말했다. 이익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흉년도 그를 죽일 수가 없고 덕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사악한 세상도 그를 혼란시킬 수 없다. 덕을 완벽하게 갖춰라. 맹자 말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라도 사양할 수 있지만 천승이라는 건 보통 제후국을 의미합니다. 제후국. 천승이라는 게 마차 일천대. 아, 그러니까 전차 일천대를 의미하거든요. 전차 일천대. 뭐 그때 당시에 쓰던 그 단위로 한다 그러면 전차 병거 막 1,000량을 의미하는 건데 그 정도 제후국이라면은 보통 이제 그 정도를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제후국을 보고 천승지국이라 그러고요. 천승의 나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후국이 아니라 이제 천자, 예를 들면 주나라 왕실, 아니면 뭐 진나라,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황제를 가리킬 때는
뭐 주나라 때는 이제 황제란 말이 없었지만 아무튼 천자를 가리킬 때는 만승지국이란 표현을 써요. 술에 만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 뭐 그런 말을 쓰죠. 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라도, 제후국이라도 사양할 수 있지만, 제후자리라도 거절할 수 있지만, 그가 진정 국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밥한 그릇과 국한 사발에서도 본색이 낯빛으로 드러난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여자가 앞에서 옷을 벗으면 남자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마음이 정말 똑바른 사람이라면 여자가 앞에서 옷을 벗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같은 이미지. 맹자가 말했다. 어질고 현능한 사람을 신임하지 않으면 나라가 텅 비게 된다. 예의와 의리가 없으면 상하의 관계가 어지러워지게 된다.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재정이 부족하게 된다. 왕은 왕의 역할을 하고 신하는 신하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고 어질고 현능한 사람을 써야 되고 그리고 예의와 의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해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뻔한 얘기네 요거는. 맹자가 말했다. 어질지 못한데도 제후국을 얻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질지 못한데도 천하를 얻은 경우는 없었다. 제후들이 족같이 구는 경우는 있었어도 예를 들면 천자가 돼서 그러니까 성격이 족같아서 이제 그 사람이 천자가 돼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런 어질지 못한 새끼는 천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하찮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꾼다. 이미 살찐 희생을 마련하고 살찐 희생이라는 건 여기서 희생이라는 거는요 제사 때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의미예요. 뭐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희생을 마련하고 제물로 바친 곡식이 정결하며 때에 맞게 제사를 지내는데도 가뭄이 들거나 문란이가 나면 사직의 신을 바꾼다. 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잘 다스려진다. 만약에 이걸 뭐 지금 번역자는 이거를 역성혁명에 주장하고 이제 허용한다, 호응한다, 뭐 그렇게 대응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여전히 역성혁명으로 이제 예를 들면 맹자의 그 말을 이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제후들이나 왕들이 이제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다고 보는 게 저는 좀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역성혁명이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최초의 역성혁명, 순수한 의미에서의 역성혁명,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잡아먹은 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진짜로 못 살겠다 그러고 정부를 엎어보겠다라고 뒤엎 일어났던 명확한 목적을 갖고 그창 들고 칼 들고 일어났던 때가 맹자보다 한 100년 정도 뒤인 진승과 오광이 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맹자보다 50년 뒤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맹자보다 한참 뒤입니다. 근데 뭐그 사람들이 진승하고 오광이 예를 들면 뭐 맹자의 그 글을 읽고 나서 자기들이 반란 일으켰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맹자가 역성명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그 맹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리학자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 맹 선생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뭐 그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했다 만든 말이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역성유명으로 이걸 해석하는 건좀 과대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니 백세의 스승 백의와 유하해가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백의의 풍물을 들은 사람 중에 백의하고 유하해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죠. 탐욕스러운 자는 청렴하게 되고 나약한 자는 뜻을 세우게 된다. 유하해의 풍물을 들은 사람은 각박한 자는 돈후하게 되고 그냥 넉넉하게 인심이 넉넉하게 된다. 그런 말이고요. 편협한 자는 너그러워진다. 그들이 백세 위에서
분발하면 백세 뒤에 그들의 풍모를 들은 사람 중 감화를 받아 떨치고 일어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에 과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직접 성인에게서 훈도를 받은 사람은 또한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이제 우리의 실정에 맞춰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아인슈타인 얘기를 들으면 아인슈타인처럼 이제 똑똑해지고 명석해졌다, 그리고 여자를 후리는 재주도 뛰어났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근데 이제 맹자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걸 좀더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합리적이라 그런 건 현실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이제 옛날에 그 위대했던 사람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어진 사람이 되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맹자는 사람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항상 노력하라 라는 말을 달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노력할 동기를 어디 찾냐 라고 온다 그러면 그 노력할 동기는 바로 옛날에 맹자나 공자가 주장하는 성인, 예를 드는 성인에게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질게 살아라 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자, 맹자가 말했다. 인이라는 것은, 어짐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다. 맹자왈 인야자, 인야, 인야자, 인야, 어질인자는 사람인자다. 인과 사람을 합쳐서 말하면 도가 된다. 어짐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어질지 못한 놈들은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개새끼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제 도다. 사람이 깨우쳐야 할 일종의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진심화표는 앞쪽에는 전반적으로 전쟁 얘기가 쭉 나오더니 뒤쪽에는 갑자기 맥락이 확 바뀌어서 제후와 그 다음에 천자 같은 사람들의, 정치인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깨우쳐야 할 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또 어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치인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내용에 일관성이 없네. 진심 상 읽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잡다한 걸 다 모아놨나? 자, 맹자가 말했다. 공선생께서 노나라를 떠나실 적에는 더디고 더디구나 내 발걸음이여 라고 했는데, 그것이 모국을 떠나는 태도이다. 또 제 나라를 떠날 적에는 밥 지으려고 물에 담궜던 쌀을 건져서 떠나셨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를 떠나는 도리이다. 공선생은 노나라 사람이죠. 더디고 더디구나 내 발걸음이여 라는 거는 가기 싫은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거고, 밥 지으려고 물에 담궜던 쌀을 건져서 떠났다는 거는 남김없이 다 가져가라는 의미인가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라 그런 말인가? 자, 맹자가 말했다. 공자가, 공선생이 진나라, 이건 남쪽에 있는 진나라 의미합니다.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진나라 말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남쪽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곤란을 당하신 것은 두 나라의 군주나 신하와의 교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거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논어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데, 그리고 사기 공자세가에도 아마 나온다고 하네요. 저는 아마 읽었던 기억이, 뭔가 한번 그 공선생이 이제 그 천하를 유랑하면서 편하게 지냈던 건 아니거든요. 어디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여기 보니까 해설에 적혀있긴 하네요. 초나라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초나라로 가던 길에 이제 진나라하고 채나라 사이에서 대부들이 그 공자가 자기들을 비판하는 걸 이제 못되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위협했던 일이 있었대요. 공자를 위협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아마 그걸 보고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맥개라는 건 사람 이름이겠죠. 맥개가 저는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자, 맹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선비에게는 더욱 구설수가 많습니다. 시경에서 근심으로 가득 차니 소인들에게 노여움을 산다라고 했는데 공선생께서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노여움을 없애지는 못했으나 명성을 잃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문왕이 그런 분입니다. 문왕이라는 건 주나라의 문왕을 얘기하겠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욕을 먹기 때문에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죠. 뭐 이제 맹자가 뒤에 후자 제가 들었던 이제 후자의 예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전자의 예에 대해서 맥계라는 사람을 아마 위로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나 보지. 자, 맹선생이 말했다. 현자는 자기의 밝은 것으로 남을 밝게 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운 것으로 남을 밝게 하려고 한다. 덕으로서 남을 교화하는 것은 현자고 탐욕이나 아니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써 남을 이롭게 하려고 남을 속이는 것은 오늘날의 요즘 사람들이다. 뭐 그런 말이지. 맹자가 제자인 고자에게 말했다. 여기서 고자는 우리가 아는 그 성무성악설, 성무선무악설 할 때 이제 그 고자가 아닙니다. 다른 고자입니다. 높을 고자 쓰네요, 이분은. 자, 맹선생이 고자에게 말했다. 근데 제자인 고자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자가 고자에게 말했다. 산의 언덕에 발자국이 난 틈바구니도 지속적으로 왕래하면 길을 이루게 되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왕래하지 않으면 띠풀이 자라 막히게 된다. 지금 풀이 자라나 잡초겠죠. 잡초가 자라나 너의 마음을 막고 있구나. 항상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네가 요즘 안 하니까 이 상태가 요즘 개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자가 말했다. 여기서 고자도 아까 방금 나왔던 그 고자입니다. 고자가 말했다. 우임금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맹자가 물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고자가 대답했다. 종을 매다는 고리가 달아서 끊어질 듯하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것이 어떻게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성문 아래에 난 바퀴 자국이 단지 몇 마리 말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겠느냐? 고자가 종을 매다는 고리가 달아서 끊어질 듯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종을 치잖아요. 쳐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건데 근데 그게 달아서 끊어진다는 거는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임금의 음악이 상대적으로 이제 문왕의 음악보다 많이 연주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연주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훌륭한 음악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맹자는 그냥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일단 넘어갑시다. 자, 제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제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진진이 말했다. 진진은 사람이 되겠죠. 나라 사람들은 모두 선생께서 다시 한번 당나라에 있는 당이라는 게 한자가요 국인, 개, 이, 부자, 장, 부, 위, 발, 당이라고 되어 있네. 당이라는 게 고유 명사였네. 여기서 도시랍니다. 지명이랍니다. 지명. 나라 사람들은 모두 선생께서 다시 한번 당에 있는 창고의 곡식을 풀도록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맹자가 이제 제나라 왕한테 선왕이겠죠. 여기서는 선왕한테 사람들을 구휼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좆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기 선생한테 얘기한 거죠. 자기 스승한테. 자, 맹자가 말했다. 다시 그렇게 한다면 풍부와 같은 사람이다. 진나라의 풍부는
범을 잘 때려잡았는데, 범이라는 건 호랑이죠. 양파요. 나중에는 착한 선비가 되었다. 여기서 진나라는 북쪽 진나라요. 그가 들에 나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범을 쫓고 있었다. 범이 산 모퉁이를 등지고 버티고 있자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멀리서 풍부를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그를 마중했다. 풍부가 팔을 휘두르며 수로에서 내리자 여러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선비들은 그를 비웃었다. 난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 선비들은 그를 비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착한 선비가 됐는데, 착한 선비가 됐는데, 근데 옛날에는 범을 잘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비가 되고 나서는 아마 힘을 더 이상 안 쓰니까 더 이상 범을 때려잡을 수,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가 없게 되었을 건데. 위에 얘기하고 다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곡식 창고를 열라고 제나라 왕한테 그 얘기하는 거는 사실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뭐잘 와닿지가 않네 이건. 자, 맹자가 말했다. 입이 좋은 맛을 추구하고 눈이 좋은 색을 추구하고 귀가 좋은 소리를 추구하고 코가 좋은 냄새를 맡고 싶고 사지가 아니람을 원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지만 본성이 여기가 원문이 성입니다. 성. 본성할 때그 성자입니다. 본능할 때그 성자죠. 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명에 달려 있으므로 군자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게 원문 이렇습니다. 맹자왈 구지어미야 목지어 색야 이지어 성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하고 그 다음에 눈하고 그 다음에 귀하고 그 다음에 코하고 사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좋고 편한 것만 찾는데 그거는 성야 그랬으니까 본능이다. 성야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유명언이라고 돼 있어요. 유명언. 그런데 명이라는 것이 있다. 군자 불위 성야. 군자는 불 하지 않는다. 위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불이라 그러면은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고 성야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본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명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당위성을 의미하겠죠. 뭐 천명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하늘이 그렇게 원하신다 그런 것처럼 천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아마 저는 그 생각이 그게 좀더 적당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면 누구나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근데 그 맛있는 거만 먹지 않고 참고 그 맛있는 걸 먹지 않고 참으면서 예를 들면 올바른 거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올바른 걸할수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바로 비로소 군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부자 간에 인이 있고 군신 간에 의가 있고 손님과 주인 간에 예가 있고 지혜가 현자에게 갖추어지고 성인이 천도와 하늘의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모두 명에 속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치에 속하지만 혹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마땅히 돌아가지만 가야겠지만 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본성에 달려 있으므로 군자는 그것을 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사람의 본능은 있는데 그 본능이 시킨 대로 다 하고 살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게 있으니까 그거를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본능이라 부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예요? 해야 될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제 관계가 좋은 거, 잘 지내는 거, 효 예를 들면 그게 효도라 그러죠, 그죠? 효가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는
마땅히 해야 될 건데, 그걸 마땅히 해야 될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구절은 이제 굳이 좀 말이 복잡해지는데, 굳이 좀 바꿔서 이제 의역하면은 본능 있죠. 본능을 이걸 뭐라 그럴까? 본능을 명처럼 여기지 않고 명을 내가 본능을 당위처럼 여기지 않고 당위를 또한 본능처럼 여기지 않는다. 아니지, 씨발. 이게 아니지. 본능을 아 미안합니다. 본능을 말이 꼬이네. 본능이라는 건 사실 말하자면은 그냥 당연히 이제 원래 본성이니까 그냥 사람이면은 그냥 당연히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한다. 사람이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리고 싶어 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본능이라 그러지 않고 당위를 당위라 그러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본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능이지만 절제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고 당위라는 거는 해야 될 것들이지만은 본능처럼 우리가 여겨서 자연스럽게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제일 좋은 해석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호생불해가 물었다. 호생불해는 사람 이름이겠죠. 약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악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이겠지. 자, 다시 물었다. 무엇을 선하다고 하고 무엇을 믿을 만하다고 합니까? 맹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하다라고 하고 좋을 선자죠. 그런 선한 것을 자신의 몸에 실제로 지니고 있는 것을 믿을 만하다라고 한다. 선한 것을 자신에게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고 아름다울 믿자요. 가득 채우고 있어서 밖으로 광채가 나는 것을 큰 대자를 써서 이제 위대하다라고 한다. 위대하게 되고 다시 여기서 변화하여 그 자취를 알수 없는 것을 성스럽다라고 하며 성스러워서 알수 없는 것을 신묘하다라고 한다. 악정자는 앞에 두 경지 가운데 있고 뒤에 네 가지의 경지보다는 아래에 있다. 이건 일종의 자기 수행의 경지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맹자가 말했다. 목자의 설에서 빠져나오면 반드시 양주의 설로 돌아가고 양주의 설에서 빠져나오면 반드시 우리 유가의 설로 돌아온다. 목자는 여러분이 아는 그 목자입니다. 목적입니다. 그죠? 양주라는 거는 저기 도가 쪽 사상가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책이 정확히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뭐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양주에서 돌아가고 양주에서 빠져나오면 반드시 우리 유가에서로 돌아온다. 유가로 돌아오면 그대로 받아주면 될 뿐이다. 오늘날 양주나 목자와 이론적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달아난 돼지를 쫓듯이 해서 이미 울타리로 돌아왔는데도 다시 따라가서 다리를 묶는다. 맹자가 말했다. 목자하고 양주는 참 싫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자, 맹자가 말했다. 세금을 내리는 방법에는 직물을 거두는 것과 공물을 거두는 것,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 있다. 군자는 그세 가지 중한 가지만을 적용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완화한다. 좀 덜어준다. 그런 말이죠. 그 중에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면 백성들이 굶주려 죽게 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면 부모와 자식이 흩어지게 된다. 세상이 파탄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용기삼이 부자리. 리라는 게 떨어진다. 그런 말이죠. 자, 맹자 말했다. 제후의 보물은 셋이 있는데, 토지와 백성과 정치이다. 주옥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재앙이 틀림없이 그 몸에 미칠 것이다. 토지, 백성, 정치를 소중히 해야지. 보물 같은 거를 진짜로 보물로 여긴다는 그런 놈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다. 뭐 그런 말이죠. 자, 분성괄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에서
볕을 하고 있었었는데 맹자가 분성괄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과연 분성괄이 죽자 남한테 이제 남한테 살해됐답니다. 죽자 제자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남한테 죽을 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는 그의 사람됨이 약간의 재주는 있지만 군자의 큰 도를 듣지 못했으니 자신의 몸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자기 몸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라고 했다. 맹자가 등나라에 가서 상궁에서 유숙했다. 상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좋은 궁중, 그냥 궁궐에서 이제 높은 자리에 뭐, 그 뭐예요. 잘 수 있었다. 뭐 그런 말이겠죠. 창문 위에 만들다 만 신발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선생의 제자들이 신을 감추다니 신발을 감추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맹자가 그대는 이 사람들이 신을 훔치러 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선생께서 교과과정을 개설해 이걸 교과과정 개설이라고 하면 되나요? 가르칠 때라고 합시다. 그냥 가르칠 때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을 막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했다. 자, 논점을 교묘히 돌려서 신발에 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죠. 사실 별로 이거는 좋은 논증은 아닙니다. 이게 말싸움에서 이기긴 좋은 논증이긴 한데 근데 되게 타당한 논증은 아닙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여자들이 보통 이런 걸 많이 잘하죠.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쏙 바꾸지. 자, 맹자가 말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참아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일까지 확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인, 어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일까지 확충해서 적용하는 것이 의, 오를의이다. 사람이 남을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확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능, 윤, 아 충이구나. 충, 무욕, 해인, 지심. 사람이 남을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아는 마음을 충, 확충한다면 이걸 충을 확충이라고 번역했군요. 이는 이루 다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고 사람이 벽에 구멍을 뚫고 담장을 넘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크게 한다면 의는 이루 다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된다. 남들이 자기에게 니깟것 하며 멸시하는 것을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확충하면 어떤 경우에도 의롭지 않음이 없게 된다. 요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하고 비슷하네. 네가 받기 싫어하는 대우를 남한테 해주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선비가 말을 해선 안 되는 경우에도 말한다면 그것은 말을 하는 경우인데도 말하지. 선비가 말을 해선 안 되는 경우인데 말한다면 그것은 말을 하는 것으로서 남에게 영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경우인데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침묵함으로써 남에게 영합해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벽에 구멍을 뚫고 담장을 넘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종류이다. 착한 마음 여러분이 야한 사진을 봤을 때 그걸 보고 착한 마음이라 그러면 사실 야한 사진이 앞에 있어도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지진 않겠죠. 그렇게 될까? 아무튼 그런 얘기지. 나쁜 마음을 키우면은 한정없이 나쁘게 되고 착한 마음을 키우면은 이제 사람이 바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말은 좀 길긴 한데. 자, 맹자 말했다. 말이 비근하면서도 비근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언근이네. 그냥 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비근하다고 번역해놨는데 비근이라는 말은 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제가 30살이거든요. 근데 30 처먹고 난 비근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무식한 걸까? 이거는 말이 가깝다 그런 말인데 말이 이제 이거는 가깝다는 거니까 짧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렴한 말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처럼 그런 말이죠. 말이 저렴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뜻이 심오한 것이 좋은 말이고, 몸을 지키는 것이 간략하면서도 그 효과가 좋은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군자의 말은 늘상 보는 가까운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은 그 뜻은 깊다. 그게 좋은 것이다. 자, 군자는 자신의 몸을 지킴에 자기 몸을 닦음으로써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사람들의 폐단은 자기 밭은 버려두고 남의 밭에 김을 매는 것이니, 남한테, 자기는 예를 들면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죠.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겁고 스스로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가볍기 때문이다. 자기한테 기준은 되게, 자기한테 거는 허들은 되게 낮고, 남한테는 엄청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자기는 피자를 먹고 남은 안 주고. 자, 맹자가 말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타고난 본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한 사람이고, 탕왕과 무왕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타고난 본성을 회복했다. 모든 행위가 예에 부합하는 것은 뛰어난 덕이 지극한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 곡하는 것은 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덕을 실현하고 간사하지 않는 것은 장록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장록이라는 것은 자귀하고 녹봉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받고 그런 거. 말을 함에 신의를 지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군자는 법도에 따라 행하여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어떻게 보면 성선설 관련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한 얘기 같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정치 쪽이 좀더 가까운데, 성리학자들은 이걸 보면 이거는 성선설이다 그렇게 달려들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대인에게 유세할 때는, 대인이라는 거는 원문이 그냥 대인입니다. 대인, 큰 사람. 이건 아마 제후같이 이제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높은 사람에게 유세할 때는 그를 내려다 봐야지 그의 두 높은 위세를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 기에 눌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의 집은 높이가 몇 길이나 되고 석가래가 몇 자나 되지만 나는 내 뜻을 이루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사방 열자가 되는 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 있고 시중되는 여자가 수백 명이지만 난내 뜻을 이루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즐겁게 마시고 말을 몰아서 사냥하며 뒤에 천성의 수레를 따르게 하지만 나는 내 뜻을 이루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내가 하려 하지 않는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옛날부터 전해오는 법도인데 뭐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그 대학원생 같은 그런 분들은 혹시 교수들한테 얘기할 땐 벌벌 떨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사람 됨이 욕망이 적으면서도 본래 선한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드물고, 사람 됨이 욕심이 많으면서도 본래 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드물다. 욕심을 적게 부르면 마음을 잘 기를 수 있다. 자, 증식이라는 거는 그 증자의 아빠일 겁니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 증석입니다. 증석. 증석이 고요미를 좋아했으므로, 고요미라는 거는 음식 이름인데 음식이 뭔지 모르겠네요.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네요. 피자인가? 피자라고 한번 해보자. 증석이 피자를 좋아했으므로 아들인 증자가 차마 피자를 먹지 못하였다.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 공손추가 물었다. 회나 불고기와 피자 중 어느 것이 더 맛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회나 불고기가 더 맛있다. 공손추가 물었다. 그렇다면 증자는 어째서 회나 불고기는 먹고 그 뭐요 피자는 먹지 않았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회나 불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지만 피자는 아버지인 증석만이 좋아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르기를 피하고, 이름은 부르기를 피하고 성은 부르기를 피하지 않는 것 같으니 성은 공통된 것이지만 이름은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회하고 불고기는 자기 아빠가 좋아했겠지만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피자는 여기서 고염이죠, 그죠? 고염은
자기 아버지만의 특별한 것이었으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뭐요? 차마 입에 대지 못했다. 뭐 그런 말이죠. 자, 만장이 물었다. 공자께서, 공선생께서 남쪽 진나라에 계실 때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한데 고향의 선비들은 품은 뜻이 크니 크되 실제 일의 실천에는 소홀하고 진취적이고 처음에 먹은 마음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선생께서 진나라에 있으면서 왜 노나라의 품은 뜻이 큰 선비들을 생각하셨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공선생께서는 중용의 도리에 부합하는 선비를 얻어서 중도에 부합하는 선비를 얻어서 사귀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품은 뜻이 크되 실제 일의 실천에는 철저하지 못한 인물이나 지조가 있어 악을 행하진 않되 소심한 인물을 얻을 것이다. 얻을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미안합니다. 이게 인용이구나. 품은 뜻이 크되 실제 일의 실천에는 철저하지 못한 자는 진취적이고 일만 크게 벌린다는 거죠. 지조가 있어 악을 행하진 않지만 소심한 자는 아무 일이나 거리낌 없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용의 도리에 부합하는 인물을 얻기를 바라지 않았겠느냐? 그런 인물들을 반드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가는 인물을 생각하셨던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다시 묻겠는데 어떻게 해야 품은 뜻은 크되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금장과 증석 그리고 목피 같은 사람이 바로 공선생께서 말씀하신 품은 뜻은 크지만 실제 일에는 철저하지 않은 인물들이다. 만장이 물었다. 어째서 이들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지향하는 바가 지나치게 커서 말만 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땠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땠는데라고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말한 바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품은 뜻이 크되 실제 일의 실천에는 철저하지 못한 인물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청렴하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선비를 얻어서 더불어 사귀고자 하셨는데 지조가 있어서 나쁜 짓은 하지 않지만 소심하기 때문에 이는 또 품은 뜻은 크지만 실제 일의 실천에는 철저하지 못한 인물 다음가는 사람인 것이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일도 잘하고 그리고 뜻도 있고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차선은 누구냐면은 적어도 이제 일은 잘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뜻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 그런 사람도 없을 경우에 차차선은 뭐냐면은 삼선은 뭐냐면은 바로 적어도 이제 소심하긴 해도 예를 들면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진 못해도 얘기하진 못해도 적어도 자기가 나쁜 짓은 안 하는 사람 정도면은 삼선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만장이 물었다. 공선생께서 내문 앞을 지나가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고장에서 행세하는 선비인 향원이다.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를 향원이라고 부를 만합니까? 향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거죠. 집 앞을 지나면서 자기한테 자기를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 안 보고 지나갔는데 섭섭한 사람들은 이제 친구로 사귈 만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거나. 근데 안 보고 지나가도 섭섭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만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향원같이 나쁜 놈은 어떤 놈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맹자가 말했다. 그는, 향원이죠. 어째서 원대한 것을 지향해서 말은 실천을 고려하지 않고 실천은 말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말만 했다 그러면 옛 사람들은 어땠는데 옛 사람들은 어땠는데라고 하는가? 또 어째서 행동함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지 못하고 외로움을 자처하는가? 이 세상이 낫으면 이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고 남들이 선하다고 하면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속내를 감추고 새 속에 영합하니 이란 자가 바로 향원 같은 놈들이다. 말만 짓거리고 행동은 쥐뿔만한 놈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자, 만장이 물었다. 한 고장이 사람들이 모두 신실하다고 칭찬한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을 턱이 없는데도 공선생께서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어설퍼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자, 맹자 말했다. 비난하려고 해도 지적할 것이 없고 꼬집으려고 해도 꼬집을 만한 것이 없고 세상이 그름에 동화되고 더러운 세상이 영 앞에서 평소에는 충성스럽고 믿음성 있는 듯하고 행동함에 청렴결백한 것 같으며 무사람이 그를 좋아하면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만 그런 자와는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공선생께서는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신 것이다. 공선생께서 비슷한 듯하지만 아닌 것을 미워한다. 비슷한 듯하지만 아닌 것. 요게 원문이 뭐냐면요. 요게 잠시만요. 공자왈 오 미왈 오자입니다. 미왈 오 사이비 자. 이게 바로 그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90년대 한국에 불었던 사이비 열풍할 때 그 사이비입니다. 사이비가 한자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네요. 자, 비슷한 듯하지만 아닌 것. 사이비를 미워한다.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잔재주가 뛰어난 자를 미워하는 것은 의로움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편법에서니까요. 말이 번드르르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믿음을 어지럽힐까 염려해서이다. 감정의 절제가 없는 적나라의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음악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향원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정도로 살아도 우리가 욕먹을 것까지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둘 어지르다는 기준을 무너뜨리고 향원이 하는 대로 그냥 편승해서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런 거 있잖아. 그 원칙을 안 지키려고 그러면서 남한테 이제 나쁜 영향을 조금씩 주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말은 잘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군자는 올바른 법도를 회복할 뿐이다. 올바른 법도가 바르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선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서민들이 선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사득함이 없어지게 된다. 자, 이제 요게 바로 맹자의 마지막 장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요임금과 순임금으로부터 탕왕이 이르기까지 500여 년인데 우임금과 어진신하인 고요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를 직접 부어서 알았고 탕왕은 들어서 알았다. 탕왕으로부터 문왕이 이르기까지 500여 년인데 어진신하 이윤과 내주는 탕왕의 도를 직접 부어서 알았고 문왕은 들어서 알았다. 문왕으로부터 공자 이르기까지 다시 또 500년인데 어진신하 태공망과 산의생은 직접 부어서 알았고 공자는 들어서 알았다. 공자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가 100여 년인데 성인의 시대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처럼 멀지 않고 아까는 500년이었는데 그죠? 네, 100여 년으로 시대가 멀지 않고 살던 곳도 아주 가깝지만 성인의 도를 계승할 사람이 없으니 끝내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것이냐. 안녕하세요. 마지막 문장은 원문이 이렇습니다. 유 공자 이래 지어금 공자로부터 공선생으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가 백유여세 백여 년 정도 되는데 거 성인지세 이 성인지세라는 건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이제 무왕하고 탕왕하고 예를 들면 무왕 사이의 그 시간 간격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약비기
미원야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니까 상왕하고 무왕 사이 거리, 문왕 사이 거리 같은 게 공자하고 맹자 사이의 거리만큼, 시간적 거리만큼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죠. 근성인지거, 근성인지거라는 거는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노나라에서 가까운 거는 이제 바로 맹자가 살았던 고향인 초나라를 의미하는 거 있죠. 약비기 심야. 심자 저게 우려한다 그런 말인가? 연, 이무유호이. 즉역, 무유호이. 성인의 도를 계승할 사람이 없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계승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냐? 맹자 이후로는 자기 제자들 중에는 자기처럼 그렇게 잘할 사람이 없구나.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생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끝입니다. 이게 맹자 끝인데, 사실은 맹자가 죽은 이후로는 유학에 특별하게 막 이름을 많이 끼친 사람, 그러니까 유학에 막 명성을 크게 드높인 사람은 사실 더 이상 실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나라 때는 또 이제 뭐 동중서 같은 놈들이 유명하게 되죠. 사실 근데 그거는 동중서가 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난 시대를 거치면서 학문들이 대체로 엄청 많이 변하게 되는데, 특히 진나라의 통일을 거치면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맹자는 그래서 주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희가 성인의 계보를 공자, 그 다음에 증자, 그 다음에 자사, 맹자 이렇게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주희가 남宋시대 사람이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조선의 유학자 같은 사람들, 조선 유학자 같은 사람들은 형 안녕하세요. 전부 다 이제 맹자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성인이다.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보면은 그 여기 지금 그림에도 보면은 추국 아성공 추나라의 아 버금가는 성인, 성인의 버금가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맹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만큼은 아닌데 부럽네요. 공자만큼은 아닌데, 공자만큼 아무튼 위대한 사람이다, 충분히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맹자고, 그 영향은 사실 주희 이전에도 그렇게 맹자가 고평가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역사를 잘 알진 못하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송나라 때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은 건 맞는 거고, 송나라 때 재평가가 크게 되죠. 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희가 또 그걸 가지고 뭐랬냐면은 사서삼경이라는 체제를 만들거든요. 논어맹자, 아 논어 대학 중용맹자 이렇게 시대순인가? 이게 시대순인가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자라면은 물을 이런 책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희가 딱 정해놨기 때문에, 주희 이후에 주희를 따라가는 성리학자들은 다 이제 논어맹자, 대학 중용 뭐 이런 책들은 이제 전부 다 읽고 시작을 하게 돼. 그런 이제 그 뭐예요, 그 일종의 기본서 같은 게 됐던, 기본서가 된 셈이고,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공학하는 학생들이나 자연과학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1학년 때 캘큘러스 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서로서 남宋 때부터 쭉 기능해 왔고, 사실 뭐그 내용도 막 딱히 엄청 막 번잡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실 뭐 논어나 아니면 도덕경 같은 것보다 좀더 고대에 있는 책보다 훨씬 문장이 구체적이 됐고, 구체적이 된 만큼 사실 또 문장이 엄청 심오하진 않습니다. 모호할수록 사실 담겨있는 뜻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쁜 의미에서 이제 심오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맹자의 경우에는 문장이 되게 구체적이, 논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바가 좀 많이 적은 셈이긴 하죠. 자, 쭉 보면서 아무튼 근데 주희가 난뭐 그건 다 좋다는 말이야, 좋다 말이야. 근데 저는 좀 그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희가 했던 나쁜 작업들 중에 하나가 맹자에서 우리가 쭉 7편 상하 이렇게 해서 총 14편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 14편 중에 성선설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는 거는 사실 고자상 편밖에 없습니다. 고자상.
고자 하편에도 사실 성선설은 제대로 안 나와요. 일곱 운말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정치핵입니다. 대부분 다. 아,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아, 왜 그렇게 아까 얘기했는데요?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대부분 다 정치에 관한 얘기고요. 정치는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말 움직이 살아야 되고,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군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대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경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 대부분이고요. 성선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자상편에 딱 조금, 정말 조금, 그리고 되게 지엽적으로 나오는데, 주희가 그걸 가지고 저는 그걸 되게 과대해석했다고 생각해요. 과대해석해서 이제 그걸 학문에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내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정치에 관한 이야기면 난 그게 사람들한테 쓰이기 때문에 난 되게 그게 실용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맹자나 논어 같은 그런 책들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자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어쨌건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경 역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정치에 관한 내용은 곁다리로 빼버리고 인간의 본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넣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게 더 중요한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주희가 그거를 이게 딱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 성리학자들, 송명시대 성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조시대 우리나라 성리학자들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됐죠. 사실은 나는 그래서 정치에 관한 얘기보다는 학문적인 얘기라는 게 정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 같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얘기, 심성론적 얘기로 빠져버린 게난좀 많이 아쉽고 그런 단초를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맹자가 딱 이제 준 거기 때문에 꼬투리를 준 거기 때문에 난 그런 의미에서 별로 맹자를 좋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책을 저는 읽기는 이제 처음 읽는 거거든요. 아, 완전히 읽기는 또 처음 읽는 거거든요. 아, 인문학 좋죠. 읽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뭐 그렇게 저평가될 그런 책은 절대 아니고 아무튼 되게 좋은 책이더라. 여러분이 근데 주안점을 봐서 줘서 봐야 될 거는 몇 가지 뭐 골라서 몇 가지 다 읽었으니까 이제 좀 골라 드린다 그러면 하나는 맹자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거는 항상 경계해야 될 말입니다. 책 지은 사람의 말을 항상 믿지 마세요. 해설자의 말도 믿지 마세요. 번역본을 사시면 번역본에 항상 이제 해설자가 쓸데없이 줄을 달아놓는데 그 주석을 항상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석해 보도록 하시고 해석해보시고 나서 한번 해설하고 비교해보시든 남하고 비교를 해보시든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맹자가 하고 있는 말이 항상 타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시대적 관점에 따라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되게 지엽적인 얘기고 왜 타당하지 않냐면은 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제 파이터 기질이 없어요. 공자는 보면은 되게 덩치도 크고 그 다음에 막그 싸움도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겼다라는 그런 묘사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입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정치인의 모습이거든요. 아니면 학자의 모습이거나. 그런데 맹자는 아가리 파이트로스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커요. 그 아가리 파이트로스의 모습이 크다는 것은 상대방을 꺾거나 누르기 위해서 논쟁에서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은 맹자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상당히 많이 곤란하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성론이라는 거는 맹자의 사상에서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심성론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맹자를 읽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주희 이후의 성리학 책들, 주희 전으로 해서 쭉 나왔던 성리학 관련한 책들을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고대 선진 철학, 선진 유학에서의 성리학이라는 거는, 아, 그, 뭐예요,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막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형이상학자들을 싫어하고 형 제,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철학자 새끼들을 싫어하죠. 독일 새끼들은 형이상학적인 말인가? 그리고 그 포인트를 또 하나 드린다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에 관한 역사를 아시면 훨씬 더 이제 글을 깊게 읽으실 수 있어요. 안 좋아하신다고요? 전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 노자, 공자, 맹자, 뭐 장자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후의 성리학자들이 싫어요. 독일 놈들도 싫고. 네 번째는 역사적 맥락을 잘 살피면은 책 읽는 깊이가 되게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 경, 사 아니면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아니면 무슨 천승지국 막 이런 표현들이 맹자안에 나와요. 근데 이게 동양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노자 이야기는 사실 저는 공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도덕경 읽다 말씀드리죠.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용어들은 동양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중국 고대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삼국지도 읽고 그다음 열국지도 읽고 그다음 사기도 읽고 그랬던 사람들은 잘 알아듣죠, 그죠? 잘 알아듣고 그냥 이거는 상투적인 표현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이건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쓰인 말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맥락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 그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뭐 대부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역사 공부하려고 이제 맹자를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부분 역사 공부를 하려고 이걸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부의 개념을 알려고 이걸 읽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봉건제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 봉건제의 가장 아래쪽 지배 집단이 대부더라.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이야기를 요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요런 관념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대충 이제 글을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죠. 괜히 이제 이 개념은 뭐고 이 개념은 뭐고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그 역사 공부도 동양 철학 하실 때 같이 하면 좋고. 특히 이제 철학을 하실 때는 그 철학 분야, 그 철학 이론이 나왔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 하는 분들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맥락이 잘 이해가 돼요. 1960년에 필리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필리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1960년에 필리핀 사람들요. 마찬가지로 기원전 300년, 350년경에 살았던 맹자가 하는 야를 하는 말을 2020년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게 지금 2019년이죠. 2019년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듣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좀 노력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표준곰 나오잖아요. 표준곰은 이 사람은 절대로 논쟁을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딱 각이 나오잖아요. 누군가를 쥐어뜯고 싶다, 싸우고 싶다 그런 표정이 보이잖아. 공자의 인상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죠. 공자는 되게 중후하고 이제 그 뭐예요 점잖게 생겼는데 맹자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글도 많이 달랐고 자 맹자에 이어서는 다음 주부터는 한비자를 읽어볼까 합니다. 한비자를 오늘 한번 좀 읽어볼까 했는데 그럴 여유는 없네요. 생각보다 진심 한편 됐긴 해요. 한비자를 한번 읽어보고 한비자가 생각보다 되게 길던데 그거를 뭐또몇주 동안 읽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비자는 아, 맹자가 총 이제 14편이고요. 한비자는 총 55편입니다. 55편.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 고맙습니다. 사기 이후에 삼국지하고 일본서기 하는 것도 들으셨어요? 일본서기도 요즘 하고 있는데. 역사 철학 그런 거 좋아하시면 이런 게 좋겠다. 월화수 요렇게 이제 교육 관련한 걸 하니까요.
월라수 저녁 11시에 모르지. 나는 안 읽어봤으니까. 책은 엄청 두껍던데. 오늘 그때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 맹자편은 오늘로 완전히 끝입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